일단 반도체가 뭐 하락했다 올라갔다라는 게 시사한 바를 보면은 가장 좋은 예는 테슬라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 빠질 때 보유자분들이 테슬라랑 뭔 상관이냐, 내 종목 내 기업이 내가 산 기업이 너무 좋은데 테슬라가 뭔 상관이냐 이런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기본 전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에요. 이런 뭐 엔비디아나 이게 뭔가 대표적인 기술주, 뭐 2차 전지 하면 테슬라가 될 수 있고, 뭐 반도체 하면은 뭐 엔비디아가 될 수 있고, 이런 친구들이 무너지는 게 단순히 뭐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게 미치는 게 심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테슬라가 무너질 때도 아 이거 2차 전지 성장주들이 안 좋구나라는 걸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죠. 테슬라는 강하다, 계속 간다. 근데 테슬라 빠지니까 2차 전지는 팍 사라진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온 게 반도체인데 이렇게 한번 쿵쿵 약간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무너질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게 아마 좀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유지하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동시효과에 반도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. 마이너 30% 찍혀있는 애들이 딱 지난주 후반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. 뉴스에도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. 슬슬도 준비해야겠네요. 매수? 네. 사실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극한의 공포를 주고. 그렇죠.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이니까.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온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쫄잖아요. 투자하시는 분들이. 이게 또 뉴스에는 거론이 안 되고 워낙 엔비디아랑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네 주가 밀린 게 너무 타이틀에 그냥 대놓고 박혀 있다 보니까 또 금요일날 우리나라 중동 이슈 나면서 장중에 반도체 정말 많이 밀렸잖아요. 일단 첫 번째로 왜 밀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엔비디아 급락에 아무 악재 안 나왔습니다. 이런저런 것들이 좀 맞물린 거 겹친 것 같아요. 전에 이제 뭐 TSMC 실적 그 전망치도 막 낮춘 것도 있었고 ASML 이슈도 있었고 SMCI가 제가 볼 땐 투매 분위기를 좀 만든 것 같아요. 얘네들이 과거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좋은 이슈가 있잖아요. 그러면 한 1, 2주 정도 전에 미리 사전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 꽤 좋은 상태인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망 좀 올려도 될 것 같아. 이거를 미리 알려줬거든요. 최근에 2월달이 그랬어요. 이번에 지금 11일 앞둔 상황인데 아무것도 발표 안 했어요.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 아니다. 예, 별론가 보다. TSMC도 별로였고 ASML도 별로였는데 얘네도 좀 별로여가지고 아무 코멘트를 안 하고 있나 보다. 그때부터 투매가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나온 거죠.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그 AI 관련주들 한창 좋을 때 미장 체크할 때 보통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렇죠. 종목을 많이 봤었죠. 그래서 AI 쪽이 아무래도 반도체랑 엮여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일단. TSMC도 지난번에 실적 이제 발표했잖아요. 일단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. 1분기 실적이.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TSMC 주가를 밀었어요. 파운드리 산업 성장률 전망을 20%에서 10%대 중후반. 많이 낮춘 것도 아니에요. 뉴스를 보면은 10%대로 낮췄다. 20%에서 10%로 낮춘 거랑 20%에서 10%대 중후반으로 낮춘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대부분의 뉴스가 그냥 10%대라고 언급을 해놨고 AI 쪽에 대한 언급을 막 안 좋게 하진 않았어요. 20나노 이상의 구형 반도체, 이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언급했습니다. 그러니까 AI 쪽 수요는 괜찮은데 구형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너무 미지근하다 이런 식의 코멘트였거든요. 시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거에 주목하지 않죠. 반도체 업황 안 좋네 사라. 네, 이런 식으로 반응을 좀 했다.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평택에 삼성 공장이 P1, 뭐 P2, P3, 네, P4, 네. P5, P5. 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2번인가 4번이 중단됐대요 지금. 그리고 5번에다가 이제 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뭐가 차이냐라고 하니까 HBM이 결국 D램 기반의 반도체. 네, 네, 네.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에다가 몰빵을 막 거의 이제 해놨었잖아요. 근데 그거가 뭔가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.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 중단하고 그래서 요즘 말이 많대요 지금. 막 사람들이 갑자기 근무를 줄여버리면 급여 나가는 게 당연히 받는 게 줄어드니까 그거 시위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. 여기 뒤에 이제 또 ASML이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많이 거론됐던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 엔비디아, SMCI, TSMC, ASML이에요. ASML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했거든요. 1분기 수주 둔화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중국 매출이 50%다. 저는 이 ASML 요 키워드 안에 핵심적인 게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다가 공장 지어라 해가지고 압박을 많이 해서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. 만약에 강 대표님이 삼전 반도체 사장이에요. 이사님이 인텔 사장이에요. 제가
OTSM 사장이에요. 선전에서 우리 공장 막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배로 해서 더 짓겠다. 인텔에서 우리도 두 배 짓겠다. TSMC 입장에서 아 이거 몇 년 뒤면은 공급이 너무 늘어나겠는데?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파운드리 쪽에 약간 그 우려감이 나온 게 서로 다 대놓고 공장 짓겠다, 공장 짓겠다 규모까지 다 말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어? 이거 약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어쨌든 HBM은 아직까지는 성장하고 있는 그 사이클 안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단가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려감이 또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턴하는 순간이잖아요. 턴할 때는 속도가 빨라요. 바닥을 찍은 다음에는 속도가 좀 이렇게 늦춰질 거 아니에요. 지금 그냥 딱 그 국면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. 대부분의 기업들이. 또 지난주에 자주 거론됐던 키워드 환율입니다.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금리 환율 이게 제일 큰 게 아닌가. 그렇죠. 지금 시장은 금리 환율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.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웃긴 게 뭐 총재님이든 뭐 누구든 나와가지고 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일시적일 거다. 예,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. 하는 총재님이 인터뷰 통해 시장 펀더멘탈 고려할 때 변동성 다소 과도하다. 반정화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. 구두 개입. 이게 구두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맨 처음에 우리나라 그 총재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일본도 지금 난리예요. 중국도 난리예요. 그 뭐 신흥국 시장의 환율들이 지금 다 엄청 압박이 크거든요. 꼰질렀습니다. 재무장관한테. 가가지고 이번에 한미일 재무장관에서 17일 미국 워싱턴 DC 3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말했어요. 우리 환율 좀 문제 있다고.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아 나도 인식을 함께한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율 시장은 투기 시장이에요. 한번 뚫리면은 막 가고요. 막히면은 그 심리가 그냥 확 죽어버리거든요. 지난주에 목요일날인가 1,400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1,480원인가까지 내려와가지고 끝난 걸로 아는데 환율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개입하기 때문에 지인이 호주에 있는데 호주도 난리래요.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미국 빼고 다 네. 미국이 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강달러. 결국 그 강달러 나오면 환율 시장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마지막이 이제 금리. 역시나 또 지금 중요한 문제인 금리인데 저는 사실 연준 총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잘 안 믿어요. 왜냐면 걔네들은 늘 자기네들 의도를 숨기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.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여기 블라드 예전에 그 재무장 가셨던 분 그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님의 스승님이죠. 믿을만해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. 그분들 이야기가 대부분 다 맞았어요. 총재들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알면서도 아닌 척 해야 되는 네.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네.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면 이거 약간 시장 요동칠 것 같은데. 그런 거를 자제해야 되잖아요, 이 사람들은.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분의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2022년도에. 한창 힘들 때. 자이언트 스텝 막 엄청 하고, 매번 연속하고.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. 2022년 상반기 때. 근데 그때 다 뭐라 했냐? 무슨 금리 인상이냐.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고, 유동성이 이렇게 좋은데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. 결국은 했잖아요. 이분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매파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. 이분이 최근에 시장을 보고 뭔 코멘트를 했냐면은, 지난번에 점도표 보지 않았냐. 연준이, 그렇게 한다고 다 지금 찍어놨는데, 너희들끼리 뭐 자꾸 한다, 안 한다 얘기하고 떠들고 있냐. 지금 금리 인하하기에 나쁜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믿고 그냥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매파의 진짜 그 대장주격인 이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금리를 여기에서 인상으로 뒤집기에는 네, 좀 힘들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뭐 메타, 구글,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본격 실적 시즌 돌입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시장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두 달 열심히 올라왔으니까 네. 조정을 주는 게 아닌가. 다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. 그쵸. 네, 올라온 거에 비하면 떨어진 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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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